아가,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너 밤비 닮았다. 일어서야 될 텐데. 병원 가자. 수술 시켜줄게. 에휴.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사랑 충혈제, 그 다음 비양의 종양이고요. 세 번째 골반골절 의사가 있는데, 골반골절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조금만 지급이 돼요. 이거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사랑 충혈 잘 아시다시피 이거 치료 다 끝나면 2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진행할 겁니다. 바로 진행하고, 비장 종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이도 모르잖아요. 정확하게는 방금 먹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봤어요. 근데 일단은 체가 암이냐 어떤 거냐를 떠나서 안에서 터지게 되면 빈혈 및 빈혈 쇼크로 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골반보다는 이쪽을 먼저 해결해야 될까. 네. 이쪽을 먼저 해결하고, 네. 그러면 골반은 너무 늦어버리잖아요. 시간이 허락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하고 골반도 같이 하면 참 좋은데, 근데 얘는 마취하려고 하면 아까 폐안 좋다고 했잖아요. 사다치 때문에 심장도 안 좋죠. 그러니까 너무 길게 마취라는 것도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얘는 수술을 안 하기 위해서 마취하는 것도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안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위험한 무릎쓰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골반골절도 같이 합시다라고 하기에는 마취 시간이 너무 너무 길어서. 길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많이.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 이제 이번 처치 하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사상충도 전 처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진행하고 하면서 비장부터. 비장도 수술하고, 그다음에 이 컨디션 보고 나서 그거. 다리를 해야 다리를 하는 게 좋은데, 이 타이밍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고 나서 아이가 별 순조롭게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빠르게 날 잡아서 유치할 수 있다고 할수 있는데, 한 2, 3일 쉬었다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조금 삐끗해버리면은 이 마지막 골절 수술이 늦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넘어가 버리면은 수술 하나만 할 거예요. 그렇게 될것 같고, 일단 긴장 계획을 그렇게 사라질 것 같고. 여기 있네.